벌써 세 번째 역이네요. 네, 첫 번째 역은 목관악기, 두 번째 역은 금관악기,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역 이름은 바로 현악기입니다. 네, 자, 어떤 악기들이 탔을까요? 네. 네, 친구들, 현악기 역에서 탑승한 악기들은 모두 줄이 달려 있는 악기들이에요. 네, 기관사님, 어떤 악기들인지 이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먼저 여기 있는 악기들 보면은 악기가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자세히 보면 크기가 좀 다르답니다. 자, 먼저 이 두 악기들 한번 우리 비교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악기랑 오른쪽 악기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악기가 조금 더 크죠? 자, 왼쪽에 있는 작은 악기의 이름은 바이올린, 조금 더 큰 오른쪽에 있는 악기의 이름은 비올라입니다. 자, 먼저 이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악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열차에 두 대의 바이올린이 탑승했는데요. 자, 우리 그럼 먼저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볼게요. 바이올린 소리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이번에는 비올라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기관사님, 그런데 여기 있는 악기들은 굉장히 크죠? 네, 아까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어깨 위에 악기를 올려놓고 연주를 했는데요. 이 두 악기는 이렇게 세워서 연주를 합니다. 네, 이 악기의 이름은 첼로,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악기의 이름은 더블 베이스인데요. 낮은 음들을 연주하는 악기들이랍니다. 네, 먼저 첼로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는 이 옆에 있는 커다란 악기,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큰 악기인데요. 더블 베이스라고 합니다. 특히 오케스트라에서 이 더블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을 연주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날지 정말 궁금하죠? 자,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줄이라는 뜻인데요. 악기에 달린 줄을 문지르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현악기라고 합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 베이스까지 모두들 근사한 소리가 나는 악기들입니다. 네, 친구들, 이 악기들이 모두 무슨 역에서 탔어요?